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지난번 마비노기 스몰토크 라이브 잘 보셨나요? 딱 프리시즌 끝날 때 맞춰서 이후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었는데요. 간단하게 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대되는 내용들이 꽤나 알찼습니다. 10월달 전투연금술, 인형술 밸런싱, 오픈 API 등등이 있고, 11월은 슈터, 인술 밸런싱에다가 디버프 개선, 길찾기 기능까지, 겨울 쇼케이스까지, 그리고 라이브에 따르면 12월달에 드디어 신규 아라카나 2개 추가 예정에 신규 던전까지! 꾸준하게 말씀해 주셔서 신규 던전은 올 겨울에 네, 출시됩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렉터님 그거 말한다는 건 대본에 없어. 근데 10월 11월은 사실 밸런싱과 개선이라서 콘텐츠로는 새로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심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11월 달에 마비노기 행사가 열리는 게 있다는데요? 뭐? 마비노기 공식에서 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넥슨에서 하는 거야? 아니요. 뭐야, 누가 여는 건데? 저요. 밀레시안 덤바튼 광장! 맞습니다.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마비노기 20주년입니다. 그래서 마비노기 20주년을 축하하고자 제가 작은 팬메이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오면 뭘 볼 수 있냐? 바로 귀여운 로나와 판을 볼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 박보기님께서 협력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정말 귀엽죠? 등신대회에도 금손 밀레시안 분들께서 직접 만드는 부스! 그리고 재능러 밀레시안 분들이 재능을 뿜뿜해주는 부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볼거리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티켓팅을 300매로 준비했는데 완판되었습니다! 야호! 아직 티켓을 못 구매하신 분들은 취소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취소표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영상들로 담아와서 추후에 잔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비노기 안다고 저한테 마을못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나 나이트 브링거 직접 했다 이번에.